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질병과 사망에 이른 피해자들이 국회의 조속한 입법과 배상자 피해 보상에 관한 호소를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주도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의원은 모두 발언에 나서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법 제정 및 시행으로 고통받고 신음 많은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협의회 최숙자 대표는 발언에서 오랜 시간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데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을 질타하며 대기업의 횡포에 가족의 질병과 사망이라는 아픔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언론이 가습기 피해자 참사에 대해 세월호 피해자와 달리 제대로 다루어주지 않아 피해자들이 직접 싸우며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고 있는 부분이 힘들다는 점을 토로하며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오랜 시간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보상과 치료 등을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눈물로 촉구했습니다. 현재 1,500여 명의 피해 사망자와 더 많은 6,0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어떠한 보상과 치료 대책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인 ABC 기업 등은 국가의 판결 및 조치를 보고 대응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책위의 한 대표는 기자와 연락해서 이미 사망한 피해자 외에 질병에 시달리는 피해자 중 상당수가 시간이 지나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해 추가로 사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노위와 법사위 통과 후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갈 길이 먼 것을 언급하며 국가가 나서 적극적인 배상과 지원을 통한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실의 주도로 8차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유족 대표들은 기자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자세한 보도를 호소하고 마지막에는 전 의원과 함께 무릎 꿇고 고통받아야 할 가해자 대신 왜 피해자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호소해야 하는지 오열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가습기 피해자 관련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함께 통과되지 못하고 아직 입법 계류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나몰라라식 대응은 아직은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경우 이런 반사회적 기업의 행태에 대해 천문학적 액수의 징벌적 배상을 부과합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 속에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3사단계 피해자 사망자 유족 대표 김모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와 환경부가 똑같은 답변만 내놓으며 기업을 대변하는 듯 보인다고 답답해하며 피해자 유족들의 아픔을 국가와 사회가 외면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더 이상 이들의 호소와 피해를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과 지원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KBCS 뉴스였습니다.